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장 1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장 1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인이라 같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또 위탁하며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만들려 하지만 절대 만들지 마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기를 원합니다. 꾸준한 우리의 생각과 지각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인간이 특별한 존재다. 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영혼을 가진 존재다. 남다른 지혜가 있다. 그러나 원래는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잃어버렸죠. 그 성경책을 잘 읽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1400년대에 비텐베르크가 활자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인쇄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을 때는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또 파피루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옛날에 책이 비쌌어요. 소가죽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소 한 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으로 신앙도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그렇게 벽화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막 이렇게. 왜요? 글자가 없으니까 말로 듣고 글로 그림으로 표현한 거지. 그런데 그 중세시대에 그림 그림을 보려면 예수님 뒤에 동그랗게 화강이라고요. 동그랗게 빛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빛이 동그랗게 이렇게 뒤에가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우연일까요? 사람은 원래 빛이 나는 존재였다. 예수님은 당연히 빛이 나는 존재였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감췄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본체를 드러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이 가득한 상태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봤는데 엘리야와 모세도 빛이 나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 원래 빛이 나는 존재. 특히 하나님이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이 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과 천사들도 또한 빛이 나는 존재였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은,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찬빛도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빛이라고 얘기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도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럽다는 거거든요. 위엄이 있고 지혜가 풍성한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을 때 천지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하늘들과 지구를 지었어요. 그치? 하늘들과 지구를 지었어요. 그런데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죠. 흑암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그 흑암 가운데 텅 비어 있고 흑암 가운데 그 있었을 때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빛이 있었어. 근데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 빛이니까. 근데 이 빛은 태양은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니까. 넷째 날과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그 다음에 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태양과 달이 그때 만들어졌고 지구가 한 바퀴 돌 아니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전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둘레를 또 한 번 도는 것이 있는데 달이 돌죠. 이 지구가 또 태양을 둘레를 한번 돌죠. 이것이 일자가 되고 월이 되고 연이 되는 거죠. 이것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자,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빛을 발하는 이런 물체라는 거죠. 광명체. 낮과 밤을 나누어 지구가 하루 돌면으로 낮과 밤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들로 징조 계절은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원문을 보면 절기들인데 절기. 그 다음에 날, 그 다음에 해 이런 걸 이루게 하라. 그래서 이건 뭡니까? 그때부터 이게 지구가 돌고 지구가 또 태양 지구까지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넷째 날이 되기 전까지 안 돌았어요. 뭣이 지구도 가만히 있었어요. 셋째 날까지만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 태양이 생기면서 지구가 돌기 시작한 거죠. 그 지구 옆에 또 광명체의 달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양과 달은 지구는 원래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이고 태양하고 달과 그 다음에 별들 있죠. 별들은 아마 지구를 지었을 때 지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을 지을 때 그때 별들도 같이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좌우지간 태양도 없었고 달도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는 있었는데 이게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과 하늘들과 이 셋째 하나님 계시는 하늘들과 그 다음에 지구가 지구를 맨 처음에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다 인간을 살게 하려고. 우리는 지구가 뭐 태양에서 무슨 이게 폭발돼가지고 무슨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구도 되고 아무리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동그란 지구가 나와요? 아마
동그란 지구가 아니라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면 막 지름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 시커멓게 타버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겠지. 동그랗게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었어요. 누가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동그랗게 됩니까? 동그랗게 만드니까 동그랗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지구를 이제 지구가 셋째 날까지 안 돌아갔어요. 근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비쳤다고요. 빛이. 그러다가 이 빛을 주는 존재로서 넷째 날에 태양하고 해하고 달을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 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한 거예요. 넷째 날에 이제 돌아가게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우주가 착착착 돌아갔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이렇게 맞춰져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려줬고 예수님이 죽은 걸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지구가 돌아가는 1초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빨리 돌기도 하고 적게 돌기도 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확히 돌죠. 그리고 0.1초도 뒤로 돌거나 빨리 돌지 않아요. 그럼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 만세도 정해놨는데 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줬잖아요. 새벽별이 그 별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근데 그렇게 알려줄 확률이요. 850년 만에 한 번씩 와요. 그렇게 별이 알려줄 수 있는 때가. 근데 이것을 딱 돌아갈 때부터 하나님이 벌써부터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다 딱 맞춰 딱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할렐루야. 아,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세요. 자, 1장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이렇게 하시니 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떠 있어가지고 땅을 비추라 하니 그대로 됐는데요.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별들을 만들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죠?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로 날을 주관하게 하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이루고 달이죠. 주관하게 하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있는데 만드시고란 말은 성경책에 없습니다. 원문에는. 원문에는 별들을 만드시고 아니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의 별들도 이 말하고 같은 말이지 만드시는 말이 원문에 없어요. 근데 번역자가 이렇게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원문에는 없어요. 낮을 주관하는 건 뭐 해고 밤을 주관하는 건 달과 별이다. 이게 맞아요. 또. 그러니까 아마 지구를 만들었을 때 같이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간이 얼마나 고대로부터 이걸 잘 알고 있는 빛을 바라는 존재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 해와 달과 별들밖에. 그렇죠? 별이 반짝이잖아요. 별이 반짝이는데 그 별이 달도 이렇게 빛을 반사하는데 이 별이 스스로 발광체 여기는 발광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우주 가운데 흥황하게 빛을 비추는지,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요, 우리 고대로부터 선조들은 이 한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요, 보세요. 일요일은 해 날이에요. 일자가 날이래, 해 일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 달 월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다섯 개의 별을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것을 일주일로 만들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광명체를 보고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도요. 일도요.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빛을 바라는 존재로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별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 1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들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 일곱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2장 1절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자는 누구예요? 결국에 일곱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에요. 별을 빛나는 존재가, 여기에 사자라는 말은 안겔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안겔로스라는 말은 천사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뭘로 번역이 된다고요? 천사.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교회마다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 천사가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천사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도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장한 천사가 교회마다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천사가 와서 증거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면은 굳이 인간을 통해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놈아 너 야 믿음 넌 지옥 가고 확,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원칙이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도 인간이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사를 보내서 말할 뿐이지, 천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조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아는 사람이 가서 빛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는 주의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도 별이다 그 말이에요.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니까 일곱 교회의 별이니까. 그래서 사람도 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별을, 그 빛나는 존재를 성경에는요, 인격체 가운데 딱 두 가만 별이라고 그래요. 천사하고 인간만 별이라고 그럽니다.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다른 건 절대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 천사만 빛나는 존재예요. 성경 말씀 하나도 대단하죠?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한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창조로 말미암아 당신이 어떤 걸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별 하나만 연구해도 이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찾아온다니까요. 공방 박사들이. 별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을. 또 천사를 지칭해요. 천사를 지칭하는 것은 다음에 하고, 그것은 이제 많으니까요. 지금 다르다고. 사람을 지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쓰인다는 걸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별이 안내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별을, 그의 별을 보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별이 소개해 주므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별로 표현한, 빛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특별히 어둠 속에서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사망에 그늘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시면서 그 빛이 와서 새벽에 그 별이 바뀌어져서, 그 새벽 별을 뭐냐면은 금성이라는 거예요. 새벽 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씁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원별은 빛나는 영광스러운 아침의 별이다. 그 어둠을 뚫고 새벽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둠에 가장 밝은 빛을 딱 비추는 별이 금성이라고요. 그걸 빛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금성이란 말이 아니고
그 어둠을 비춰주는 그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2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1장 3절에 아주 중요. 왜? 결론적으로 이걸 가르쳐 주니까. 시작과 시작은 창세기라고 한다면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봐야 비로소 모든 게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자, 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또 그에게 나를 주리라? 그런 말은 아니겠죠. 예요? 영광스럽게 너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시겠죠? 영광스러운 존재로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다시. 잃어버린 영광. 우리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어둠이, 죄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두운 존재가 되어버렸어. 어두우니까 분간을 못해.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은지 분간을 못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깜깜하기 때문에 이것이 뭘 만드는지도 몰라. 빛이 들어와야 참빛이 비춰주니까 그 죄인 줄 알고, 참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을 가지고 다니는 이 귀신들의 정체가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새벽별을 주리라. 다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말은 빛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빛이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는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에 하늘과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지었지요. 근데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짓는 거예요.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 어둠이 필요 없어요. 어둠이. 어둠이 없으니까 거기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어둠과 죄를 이겨가 마귀인데 마귀가 없는 곳. 할렐루야.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한자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글자로 기록을 할 수 있는 역사와 글자로 기록할 수 없는 역사로 나눠요. 글자가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나와요. 그전에는 글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천국에 글자가 되어 있다고 했죠. 히브리어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도 나중에는 천국에 있는 글자가 히브리어를 아주 닮았습니다. 아니, 천국에 있는 글자가 히브리어가 천국에 있는 글자를 아주 닮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글자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 글자를 알려줬는데 그 글자가 어떤 걸 잃어버리고 막 해가지고 히브리어 글자가 나왔으니까 히브리어 글자는 완전한 천국 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글자가 천국 글자의 가능성 매우 높아요. 그런데 글자가 나오기 전에는 뭘 그렸다고요?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직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자신의 삶을 다 그려놨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 천지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야기 6장에 들어가서 그 바벨탑 이야기까지 다 전부 한자 속에 그림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한자가 지금처럼 멋지게 글자로 되기 전에는요, 삐뚤빠뚤 이렇게 그림처럼 생겼다니까요, 원래는. 하나나 은나라 유적을 보게 되면은 한자의 원형이 있어요. 이것을 설문해자라고 허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정려화 시켰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때. 타락하기 전에. 왜냐면은요, 사람 인자 있잖아요. 사람 인자. 이 사람 인자 옆에 불꽃이 두 개가 딱 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 빛이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빛 곽자를 보면은, 걷는 사람이니라는, 아니, 어진 사람이니라는 밑에다가, 위에 보면 불꽃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진 사람이었는데 이 어진 사람이 불꽃이 튀고 있어요. 이게 빛광자예요. 아주 그 첫 번째 하나님 만든 첫 번째 아담이 아주 빛이 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빛광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영자를 보면은요, 나무목, 이 생명나무에다가 덮어있는 거에다가 위에가 보라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빛이 나는 존재여서 두 사람이 그 생명나무 앞에 빛이 나는 존재로 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이 한자를 보면 대단합니다. 모든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다 나와요. 한자 속에. 싹 들었어요. 그림으로 싹 떠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분들. 옛날에는 우리보다 더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림으로 다 표현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빛이 나는 존재다. 그 빛이 나는 존재로서 사람도 별처럼 빛이 난다. 라고 함으로 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어둠이 사탄이 타락해서 그 다음에 흑암 우주가 사탄의 타락으로 그놈들이 있음으로 말하면 어둠이 가득 찬 셈이니까. 그래서 사람, 그지만 사람은 빛이 나는 존재인데 또 범죄로 타락으로 말하면 빛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뭐하러 왔느냐?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더 이상 헤매이지 않도록 내가 하기 왔다. 나를 믿으며 온전히 너희 다시 빛된 존재로 회복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빛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15장에 해 영광이, 달의 영광이, 별의 영광이 아니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때요? 전도를 많이 하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자,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다니엘서 12장 1255쪽입니다. 2절로 3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운 지옥에 떨어질 자도 있으며 그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저 궁창 하늘에 이렇게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그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별을 또 지칭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 교회의 주의 종들, 사람을 빛나는 존재. 그럼 주의 종이 빛이 끌리면 교회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요, 수십 년 다니는데 이 사실을 몰라요. 주의 종을 위해서 왜 기도하란다? 잘 몰라요. 빛이 꺼져버리면. 주종이 빛이 꺼지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주종들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 종이 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빛을 비추는 말씀. 목자가 죄를 지어버리면 어두워져 버려요. 죄를 책망을 못해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종은 생명의 그 하나님을 비추는 빛처럼 별처럼 하나님 그렇게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근데 주의 종이 뭐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주의 종이 다 어둠에 속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하나를 봐도요. 저는요. 창세기 요한계시 다 보여요. 하나는 단 단어만 봐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지혜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서울대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만이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가짜예요. 이 성경에 교회에 비치는 사자. 이게 주의 종들이 빛이나 해야 됩니다. 어둠이 죄를 지어서 음행을 저지르거나 돈을 막 권력을 탐하거나 끝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순수하게 주의 종이 일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빛으로 같이 하나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이 땅을 빛으로는 사람으로서 빛이었고 우리들에게 빛을 회복시켜 오신 분인데 오늘날 교회를 주의 종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의 종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